이거 약간 낭만 빌드예요 지금 이게. 이번에 해볼 거는 일단 빌드 테스트입니다. 요 빌드가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새롭게 나온 한계점이라는 기어 세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요게 이제 소총과 지정사 소총 데미지에 대한 버프 효과로 나온 건데, 스택을 쌓고 재장전하면은 무기 데미지가 올라가고, 탄창이 채워지는 이렇게 좀 버프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의 무기 기어셋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헤드헌터에다가 오버로드에다가 헤드헌터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클래식 M1A에다가 단호함을 넣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하필 하이에나라서. 아, 네. 일단은 한 방이 나긴 하네요, 정해도. 어? 또 한 방이 안 난다. 헤어 스택이 없으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아이고. 아, 잠깐만요. 아, 이러면은 차라리 원거리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데. 1886은 근데 재장전에 문제가 좀 있어요. 1886은 재장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얘가 재장전을 해야지 브레이킹 포인트 버프를 얻거든요. 재장전을 못하면은, 야, 빨간 몹이 없어? 헤드샷으로 죽은 게 아니었나? 한만 떴고요. 일단은 아, 핵이 없으면 너무 애매하네요. 이렇게 쓸 거면 지사수로 쓰는 게 훨씬 낫긴 하지.
근데 진짜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지사수 쓰는 게 나아요. 소총은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게 소총이거든요. 단호함으로 차라리 쓰지 말고 좀 더 연발성 있는 총으로 해서 붐비랑 같은 친구랑 같이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단호함 회원 때문에 더 플레이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단호함 회원이 편하긴 한데 스택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운영이. 스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대비할 빌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빌드로. 에문에이가 소리면 좋죠. 단호함 형태로 플레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헤엄 단호함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수도 좋긴 한데 그럼 이제 완벽한 집중을 쓰는 게 좋거든요. 이제 인간형 몹들이 없을 때를 대비를 하면은 나 소총수? 아, 내 집중? 집중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긴 하는데 운영이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데미지는 480만. 네, 문제는 얘가 우각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집중을 사용한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우각이 없어져서. 그리고 저렇게 달려가는 친구들한테는 또 헤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이 또 한순간 풀리죠. 이러면 좀 어려워지잔 말이에요. 아, 옛날에 한때 그냥 편하게 썼던 소총 빌드가 감시병 경계에다가 기술 전문가 쓰는 빌드긴 하거든요. 이게 좀 편하게 쓰긴 했었죠. 일단 기술 전문가로 바꿔주고. 아, 이게 참 헤드샷 데미지 기본이 헤드샷 데미지라는 게 좀 아쉽네요. 이러면은 소총을 진짜 제대로 쓰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헤드샷 데미지가 붙어 있으니까 헤드샷 데미지 형태로 가지고 얘만 친구만 특수 효과를 감시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플래시 개머니인데 레이저 포인터를 껴주고요. 부메랑을 일단 껴주죠. 아직 이거 부메랑은 치명타 빌드 형태여야 되겠어 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치명타 적중 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을 좀더 올려주죠. 치명타 확률을 좀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1%? 51%면 절반이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택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적을 맞춰야지만 스택이 쌓아지기 때문에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원거리가 되면은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그 소총으로는 너무 괴력인데요 지금 괴력도 아니지 이 정도면 괴력은 버리기 아깝기라도 하지 이거는 굳이 쓸 소총으로는 쓸 필요를 못 느끼는 느낌인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4세트를 쓰지 말고 2세트 또는 3세트만 써가지고 데미지만 가져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4세트는 답이 없네요. 이거 운영상 너무 불합리함이 너무 많은데?
브랜드 효과, 그러니까 기어 세트 효과 자체에 헤드샷 데미지가 있는 게 너무 커요. 이게 빌드를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헤드샷 데미지가 있다는 게. 차라리 치명타 데미지였으면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3세트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세트만 쓰고 무기 데미지, 지자수 데미지가 25에 헤드샷 데미지가 30%란 말이죠. 핫샷은 지자수 30에 30이에요. 25에 30, 30에 30이란 말이죠. 유비 유입 영향이 좀 있긴 있죠. 이번 업데이트는 뉴비를 위한 거긴 한데, 진짜 얘, 아이고, 돈이 없네. 브레이킹 포인트는, 지금도 아니지. 이거를 지금 굳이 써야 될 느낌이 안 드네요. 3세트만 쓴다고 해도 소총을 쓸 거면 그래, 그렇지만 지사수를 쓸 거면 하시아 쓰는 게 낫고, 차라리 얘도 30으로 해주든가. 이게 참 되게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 와, 한 발에 헬멧이 안 깨져. 와, 이거 좀. 디오공 권총도 한 방에 헬멧은 깨졌는데. 스펙이 없어도. 차라리 이게 낫네. 아, 4셋은 진짜 의미가 없다. 네임드는 한방 내기가 힘들죠. 와, 빨간색 몹이 헤드가 한방이 안 났어. 아, 이러면 답이 없지.
이게 에임은 고위급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한발한 발을 신중하게 때려야 돼가지고. 3세 쓸 거면은 차라리 지사수에 SR1 쓰는 게 훨씬 나아요. 특히나 지금 이게 하이에나 미션이어가지고 적들이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헬멧 쓴 적들이 있는데 얘들은 한 방에 안 나고 헬멧이 먼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에임을 헤드로 가져가서 죽여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해연 단호한 빌드면은 하이에나하고는 싸우질 않는 게 좋아요. 아니요, 이것도 꽤 필요해요.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스킬든 이제 한발한 발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있어가지고. 경계가 없으면은 또 저렇게 얘네들도 한 방에 안 죽어버리니까. 단호함 안 떨어졌어? 방금 게 헤드샷이 아니었어? 진짜 왼쪽에서 때리는데? 나 방어키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 오늘따라? 내 소총으로 단호함하는 거는 오히려 지사수보다 더 불편하네요. 봐봐, 이게 단호함으로 한 방이 안 나. 1886 단호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단호함도 스택이 없죠?
위험한데. 아닌 것 같아. 소총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플레이가 너무 데미지도 애매하고. 와. 잠깐 백악관에 가서 1886이 클래식 M1A보다 좀 더 세긴 하거든요. 좀 더 세긴 해요. 클래식 M1A보다. 이 기본 데미지가 11강 한 클래식 M1A보다 세거든요. 아, 그렇다고 1886을 써? 희노네님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재채기가 나왔네. 아, 방금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이에나 미션에서 단호한 빌드를 쓰는가. 단호한 빌드가 별로이긴 해요. 일단 결국 성애무 기타 되긴 하죠. 아,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때문에, 이거 재장전 때문에. 데미지는 클래식 M1A가 진짜 좋은데 재장전 때문에 못 써먹겠어요. 이게 낭만의 총이긴 하죠. 클래식에 뭐네. 1886은 낭만의 총이긴 해요. 아, 내가 보관함에 다 넣어놨나? 보관함에 넣었네요. 갑자기 한 가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1886이 단발 재장전이 되잖아요? 한 발만 재장전할 때도 그게 발동하나? 브레이킹 포인트 버프가 발동하나 싶어서.
잠깐 사격장 가서 한번 보죠. 한발 추가 문제보다는다섯 발다쐈어요. 재장전한 버프가돌죠? 아, 이게 버프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아. 약간 시간적 에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버프가 끝나고 채워지네요. 그리고 다 쓰면 안 돼, 타나를. 그래야지 편해. 그리고 한 발만 장전해도 버프가 발동이 되긴 해요. 아, 이거 1886으로 진짜 머리 잘 써야 된다.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냐면요. 다섯 발을, 일단 네 발을 쏴요. 그리고 한발 장전해요. 두발 쏴요. 한발 장전해요. 또 쏴요. 그러니까 한 발씩만 장전해서 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발또 채워져요. 한발 장전 연습을 해야 돼요. 한발 장전 연습. 그러면 이제 다섯 발이 금방 채워집니다. 와, 이거 좀 별론데? 별론데? 그러니까 버지니아인은 1886 베이스의 네임드 소총이죠. 버지니아인은 이제 1886 같은 1886인데 네임드예요. 그래서 완벽한 부메랑이 달려있죠. 일반 부메랑이 아니라. 요거 버지니아인. 얘는 이제 완벽한 부메랑. 확률이 달라요. 이거 약간 낭만 빌드예요, 지금 이게. 긴급 수혈 가는 빌드랄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돼요. 한 발씩 단발로 갖고 가가지고 이 버프 있는 시간 동안 타날이 있는 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발 쏴주고. 어쨌든 단발 장전해서 바로바로 버프를 발동을 시켜줘야 돼요. 단발 장전을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몸을 드러내야지 단발 장전이 되거든요.
아, 이거 운영이 너무 어려워진데, 이러면? 어쨌든 탄환은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내가 단발장전을 하던 도중이라도 탄환이 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좋은데. 방패랑은 운영이 안될것 같아요. 방패랑은 운영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방패 드는 순간 단발장전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이게. 대장전 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핫샷 4세트면 이런저런 무한탄창인데, 이거를 발동 조건을 재장전으로 하지 말고 스택이 다 쌓이면 자동 발동을 시켜주고, 스택 그 버프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리로드, 자동 리로드 시켜주고, 이렇게 가야지 좀 말이 맞지. 이래야지 소총이랑 좀 쓸만하지. 발동 조건이라는 걸 걸어버려가지고 왜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웃긴 거는 이거 재장전 두번 쏘고 재장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버프 끝나는 시간이랑 똑같아가지고 굳이 버프로 인한 탄환 리로드 효과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보면 이 기어 세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자동 재장전을 해준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죠. 항상 자동 발동 형태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계속 채워주면은, 어우, 무한탄창 느낌으로 계속 쓸수 있는데. 아, 참 애매하네. 장전 하나 보자고 굳이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 포인트요. 굳이 써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볼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변태같이 쓸 거면은 이렇게 쓰면 헬샷 데미지가 몇이지? 아, 얘가 지금 이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합스브로크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일단 아이라이디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라이디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400만 정도 나오네요. SR1으로 2400만, 2500만. 1886으로 1400만. 2400만 정도 나왔고. 아, 일단 요거랑 2700만, 2900만. 결국 핫샷이네. 결국 핫샷이에요. 핫샷을 못 이긴다. 그 가방의 경계가, 닌자 바이크 백팩을 쓰면은 경계가 빠지는 게 너무 커요, 이게. 좀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헤뎀 지사수를 다 땡겨 가보려고 했거든요. 헤뎀 지사수. 근데 경계가 빠지는 게 크네요. 경계 특수 효과가 빠지는 게 커요. 아. 이론적으로 해자 데미지가 301%. 경계가 빠지는 게 너무 크다. 얘가 284%. 그러니까 해자 데미지로만 놓고 보면은 얘 지금 핫샷이 핫샷 빌드가 284%고. 그리고 요렇게 닌자 바이크 백팩으로 쓴 게 헤드샷 데미지가 301%예요. 헤드샷 데미지 퍼센트 자체는 얘가 더 높은데 경계로 인한 무기 데미지 증폭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무시 못하는 값인 거죠. 경계 핫샷이 더 사기긴 해요. 헤드샷 데미지가 조금 낮아도 결국은 데미지 무기 데미지 증폭 값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 평균적으로 데미지가 약 한 500만 차이가 나거든요. 와, 500만 차이면은 진짜 크다. 결국엔 돌고 돌아 핫샷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를 쓸 거는 브레이킹 포인트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